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날의 말씀으로서 탕자의 형과 그리고 선교의 사명, 이 중요한 제목을 갖고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아프리카에 있는 한 지혜로운 노인 3명이 서구를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이 방문하신 노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분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는 것이죠.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되는 때를 어떻게 아십니까? 어디까지가 밤이고 언제부터가 낮입니까? 라고 했을 때 첫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감남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구별해 볼수 있으면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초원의 동물들의 형상이 보이면 어둠이 떠나고 밝은 낮이 찾아온 것을 알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세 번째 방문자는 전혀 다르게, 방향을 다르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흑인 여자와 백인 여자가 서로 자매라고 부르고, 가난한 자와 부자가 서로 형제라고 부르는 모습이 보이면, 비로소 어두운 밤이 거치고, 환한 낮이 온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 울림이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디까지가 밤이고, 어디까지가 낮이겠습니까? 어둠은 언제 거치며, 언제부터가 빛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어두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주가 되어 주셨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의 어두움은 멈추고 빛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밤은 지나가고 우리에게 낮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이제 우리는 어둠을 물리치는 사람들이 되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구원의 빛이 비추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빛의 자녀들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지나가고 빛이 온다는 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고 방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에 시간이 지나가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우리의 삶에 교화의 교회와의 관계가 바로 서면 우리의 삶에 빛이 비춰집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에 잘못된 관계가 멈추고 또한 올바른 관계가 시작이 될때 거기에 바로 빛의 기쁨과 은혜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선교를 생각하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것, 내가 선교를 통해 선교하려면 내가 무엇을 할까, 여기에 굉장히 많은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단기성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과 에디오페를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다녀온 청년들이 도착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한 명도 안 남겨놓고 왔습니다. 다 다시 데리고 싸그리몽땅 다시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또 다친 사람 없이 큰 사고 없이 또 문제 없이 돌아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청년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선교일까?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선교일까? 우리가 당연히 무엇을 하는 것에 선교의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 저는 뭐 공부를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사실 우리 공부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서구의 공부의 방식은 정의를 내리고 하나, 둘, 셋 해서 무엇이 선교이고 두 번째 무엇이 선교이고 세 번째 무엇이 선교이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선교를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런 정의와 하나 둘 셋식의 어떤 그러한 방식보다는 우리가 때로는 그냥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만 읽어도 선교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선교를 기도하기만 해도 선교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선교를 마음에 품기만 해도 선교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그러한 이게 훨씬 더 나은 선교의 교육 방식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교는 행동 즉 무엇을 하는 것보다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아시길 바랍니다. 선교는 무엇을 가서 행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일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방금 처음에 말씀드린 것도 관계가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이죠. 교회와 우리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 관계 없이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관계 없이 무엇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착각이고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어딘가에 보내신다면 그것은 기능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기능, 펑션 때문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되기 때문에 관계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사람들을 기능적으로 사용합니다. 쓸모 없으면 버립니다. 필요 없으면 버립니다. 이런 일할줄 모르면 거기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이게 기능적인 쓰임이죠 여러분 어떠한 축구 감독이 골키퍼를 아무나 자기의 관계로 세우겠습니다 내 사촌 동생이니까 세워준다 그거 큰일 날 일입니다 내 동생이니까 세워준다 아스트라이커 돈 많이 받고 유명한 사람 되니까 내 동생이니까 스트라이커 시켜줘야지 관계로서 일할 수 있는 세상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하나도 칠줄 모르는데 내가 아는 조카 친구라고 해서 4번 타자로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공을 받을 줄도 모르는데 사돈의 뭐 사촌이라고 해서 저기 외야수의 내가 아는 사람을 관계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나에게 아무리 잘해주고 나에게 돈을 가져다 줘도 기능이 없으면 세울 수 없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반대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줄 몰라도 하나님 우리를 쓰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별것 아니어도 하나님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고 주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십니까? 우리 주일 저녁마다 사사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서 반드시 배우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아무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이면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왼손잡이 애우시라고 하는 사사는 장애를 가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을 때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능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무엇인가 하려면 우리의 기능을 키우는 것보다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었는가. 이것부터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 목사인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를 정말 술술술술하고 말을 막 폭포수같이 내뱉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 기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깐 빛나는 빛입니다. 영원히 빛나는 빛이 되려면 우리는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잠깐 성공해서 좋은 차 잠깐 몰고 좋은 곳에서 잠깐 살고 그리고 가족들끼리 잠깐 행복한 삶이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 안에 복된 삶이 되려면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돈을 얼마나 버는가? 우리 자녀가 어느 대학에 들어갔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오늘 어떤 관계인가? 우리가 선교를 시작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반드시 돌아가야 하는 지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자세. 그것이 바로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행동이기 전에, 선교는 행동이기 전에 무엇을 하는가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성령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관계의 회복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멀리 떠났던, 가산을 탕진했던,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을 그 아버지가 무조건적으로 완전히 맞아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사랑해주십니다. 자, 그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다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여러분 절대로 둘째 아들의 이야기로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둘째 이 아들의 이야기가 참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둘째 아들, 이 돌아온 아들을 맞아주시는 아버지와 둘째 아들에게만 초점을 맞추셨다면 그 이야기는 오늘 본문전에 끝나면 딱 좋습니다 반치를 벌렸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은혜가 넘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절부터 마다들의 태도, 마다들의 자세, 그리고 그 마다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계십니다. 그럼 보통 마다들은 어떻습니까? 마다들은 괜찮죠. 저 같은 마다들. 여러분에게도 맏아들 있으실 것이고, 우리 맏아들에게 기대하는 그런 바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 맏아들은 당연히 좋은 아들, 당연히 괜찮은 아들, 가정을 책임지는 아들,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대를 잇는 아들로서 그렇게 여겨졌고, 그런 아들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맏아들을 비유하실 때, 이스라엘로 비유하십니다. 마다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둘째 아들은 보통 성경에서 보여지기는 아마도 이방인들.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들, 세상의 우상을 성배하고 살아가는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안에서도 2등 시민들, 장애를 갖고 있고 그리고 좋지 못한 직업을 갖고 있고 사회에서 소외되고 그리고 제외된 그러한 2등 시민들을 둘째 아들이라고 예수님은 주로 비유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그러한 죄를 짓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허랑방탕해서 재산을 낭비했던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은 죄 짓고 잘못된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사람들,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다들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남겨두셨을까요? 자, 우리 어린 학생들 가운데는요. 탕자 이야기가 그냥 진짜 있었던 이야기인 줄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탕자 이야기는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비유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둘째 아들인지 첫째 아들인지 아니 첫째 아들이라면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비추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이유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첫째 아들, 마다들의 그강퍅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교와 이 마다들, 탕자의 형은 어떠한 관계가 있겠습니까? 자, 이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마다들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실했고, 착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일을 다 감당하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죠. 이 아들은 행동하는 아들이에요. 이 아들은 바디를 열심히 하는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착한 아들이에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은 반면에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고 아버지를 떠나 살았고 그가 자란 것 하나는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오늘 25절을 보십시오. 어디 있다가 지금 잔치로 돌아옵니까? 지금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하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25절을 보면 우리 다 함께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 이거 전혀 다른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마다들은 지금 다른 곳에 있었다가 온 것이 아니라 밭에서 일하다가, 밭에서 수고하다가, 지금 죽도록 낮에 고생하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집에서 잔치 소리가 나고 있어, 음악 소리가 나고 있고 사람들이 막우라 하고 이러면서 막 춤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이게 뭐 기가 막힌 거죠. 자기는 지금 수고하고 애쓰고 그날도 마다들은 율법을 지켰고 그날도 아들은 마다들은 수고했고 그날도 마다들은 기도하고 돌아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말씀 읽고 수고하고 율법을 지키고 일하고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삶을 살고 돌아왔는데 저 불완전한 저 말도 안 되는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집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마다들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마다들입니다. 천국의 잔치가 일어났는데, 천국에 있는 그 하나님의 기쁨심을 율법을 가장 잘 지키고, 가장 수고하고 애쓰는 이 마다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아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는가? 교회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가? 교회가 함께 잔치를 벌일 때, 여러분 교회의 잔치는 무엇입니까?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에요. 교회는 항상 새로운 생명을 향한 잔치입니다. 교회의 모든 잔치는 새로운 생명을 향한 기쁨과 새로운 구원을 향한 기쁨과 감격이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잘 지키는 교회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그 잔치를 함께 기뻐하지 못하면, 아, 내 마음에 뭔가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는 우리가 늘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하는 사람들이 수고하는 사람들이죠. 믿음 좋은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남들보다 더 앞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교하는 사람이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 수고하고 애쓰고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쁘심을 모른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어떻게 시작이 되어야겠습니까? 그냥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그냥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아니라 에티오피아에 가는 게 아니라 이방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잔치를 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 거기서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 없이 수고하는 것은 마아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기쁘심을 모르고 그냥 마음에 꿍한것이 있어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면 그것은 선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열 드라크마 설교를 하면서 이 15장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누가 복음 15장은 무엇입니까? 비유가 있는데,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뭐, 비유의 공통점도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아흔아홉 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시는 목자의 마음,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불을 켜고온 집안을 살피는 그 어머니의 마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멀리 떠났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며 잔치를 열고 즐거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공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잃어버린 그한 마리가 아니라 그들은 안 잃어버린 아홉 아홉 마리거든요. 그들은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아니라 여기 손에 있는 드라크마거든요. 그들은 저 멀리 떠났던 둘째 아들이 아니라 여기 머물러서 열심히 수고하고 율법을 지켰던 마다들이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관계를 오늘 이 가운데서 짚어서 보여주십니다. 마다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26절 한번 보시죠. 2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자, 보십시오. 어떻게 물었을까요?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물은 거죠 막 화가 나고 답답하고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종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지금 잔치가 열린 겁니다 라고 했을 때 28절 말씀을 보시죠 마다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자,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와서 들어오라고 권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마다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주인이에요 사실은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 같지만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이 집의 주인이고 내가 알아야 하고 내가 다 제어하고 있어야 되는데 내 허락도 없이 내 의견도 없이 내가 아는 바 없이 잔치가 벌어졌어요. 화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여시는 잔치, 어, 내 허락도 없이, 내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여러분 이러한 자세를 갖고 노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잔치가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밭에 나가서 일하기 때문에, 내가 선교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주인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수고하는 분들이 마음에 노함이 있습니다. 많은 봉사하시고 애쓰시고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는 분들이 밭에 나가서 일을 무진장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을 때이 마음에 노함이 있습니다. 나는 반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되고 내가 높여져야 되고 내가 잔치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정작 여기서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반일하고 들어온 사람 물론 박수도 쳐주고 수고도 한 거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저 밖에서 아무것도 안 하다가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많은 불편함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선교는 그런 겁니다. 선교는 반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돌아온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토록 선교하는 게 아니라 반일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율법만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봉사는 많은 분들 그 반일이 마다들의 반일이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만이, 반일이 아니라 선교가 될수 있습니다. 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그 시작점을 잃어버리면, 여기서 떠나버리면, 모든 선교가 그냥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애쓰지만 점점 남는 것은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막상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저집 나갔던 둘째 아들과 잔치를 벌이고 계시면 그곳으로 화가 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화가 난다? 거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교회에 많은 일들로서 자꾸 화가 난다? 분노하게 된다? 교회에 생하는 일들을 보면서 아, 교회가 왜 저렇게 하지? 자꾸 막 불평하게 되고 화가 나게 된다. 여러분 빨리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이마다들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또 나옵니다. 아버지가 이제라도 잔치에 좀 들어와라. 어, 잘 왔다. 반일에서 수고했다. 이제 잔치에 들어와왜 그만 화내고, 내가 그만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만 화내고, 이제 들어와라. 라고. 참, 아버지인데, 너무 참 좋지 않으십니까? 에이, 이런 아버지가 세상에 계실까요? 이렇게 아들이 막 화내고 있는데, 괜찮아. 아이, 화내지 말고, 이리 들어와 잔치에 들어와라. 이렇게 권하시는 거예요. 권하시는데, 아들은 항변합니다. 아 안겨 싫어. 뭐 이런 게다 있어. 내가 지금 뭐 아빠 제 얼굴 탄거안 보이세요? 반일해서 제가 선크림 맨날 발라도 이렇게 탄거 보세요. 내가 그렇게 고생하고 제가 에티오피아 한번 갔다 오니까 얼굴 확 타더라고요. 에티오피아에서 제가 참 죄송한 건 선교하다 탄게 아니라 에티오피아에서 테니스 치다 탔습니다. 잠깐 우리 거기 학장님과 계신 선교사님들 테니스 치자 그래서 그것도 선교인 걸 아셔야 돼요. 저는 그거 원하지 않았어요. 제가 테니스 안친 지도 몇 년이 지났고 그랬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많이 모였고 그렇길래 제가 가서 치자고. 취작. 치자고 한 다음에는 죽도록 쳤습니다. 제 두, 두 시간 정도를 막 땡볕에서 쳤더니 얼굴이 새까맣게 탔어 선교하면 타죠. 선교하면 힘들죠. 선교하면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도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선교하는데 안 도와주시고, 제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어, 주님 이렇게 잔치나 버리시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들은, 아버지는 저를 사랑해 주신 적은 없잖아요. 항변하는 겁니다. 저를 위해서 뭐 하나라도 내어줘서 잔치, 제 친구들과 잔치하게 해준적 있으십니까? 저를 사랑해 주신 적은 없잖아요. 항변합니다. 그럼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제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다들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데. 얼마나 아끼시는데요. 그거를 전혀 모르고 항변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도 사랑해 주지 않고 저는 하나도 관심도 안 가져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아, 교회가 나는 뭐 신경도 안 쓰네. 나는 사랑해 주지 않네. 목사님이 나에겐 관심도 없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마다들의 마음을 갖게 되는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일에,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한몰 되어 있을 때,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런 단단함으로, 그런 차가움으로 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수고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헌신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항변하게 되고 따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남을 더욱 더 정죄하게 되고 남과 비교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비교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우리가 탕자를 제가 오늘 탕자 좀 하나 오해를 풀어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는 자, 한번 말씀을 보시죠. 1 3절 말씀 우리 안 읽었는데 15장 13절 말씀은 이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탕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후 며칠이 안 되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자, 여기 보면은 허랑방탕하여 낭비하였다. 이것이 지금 탕자가 살았던 삶에 대한 유일한 설명입니다. 허랑방탕하고 낭비했어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탕자를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예수님의 설명으로 이해하지 않고 마다들이 한 이야기를 우린 주로 탕자에게 이렇게 집어 넣었습니다.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마다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삼십 절을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살적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자 보십시오. 모르겠습니다. 아마 마다들이 둘째 아들의 평소의 행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사실은 마다들의 추측일 뿐이에요. 이 둘째 아들이 저먼 나라에 가서 어떻게 가산을 탐진하고 왔는지는 이 마다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몰라요. 뭐 스파이를 보내고 이렇게 누군가 흥신소에 누군가를 보내서 이렇게 본게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 이야기예요. 자기가 이 둘째 아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아, 장녀들과 함께 다 그냥 가산을 탕진해 버린 거다. 그렇게 삼켜버렸다라고 표현한 건데, 우리는 당연히 탕자가 허랑방탕하는 삶 속에서 바로 이런 성적인 타락과 여러 가지 타락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탕자가 어떻게 이 재산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자꾸 나쁜 쪽으로 추측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더 나쁜 쪽으로 생각합니다. 사랑과 은혜를 반대로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더 좋은 쪽으로 생각해 줍니다. 할렐루야! 이게 큰 차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빠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조, 좋은 쪽으로 생각해 주세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생각해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보고 마음에 안 들면 요 되게 나쁘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마음에 찔리시죠? 찔리시는 게 있죠. 저 사람이 지나가다 넘어졌어요. 여러분, 아, 어제 죄졌나 보다. 아니에요. 내 아들이면 그렇겠습니까? 내 아들이면 저 죄져서 저렇게 넘어졌다고 생각하겠어요. 아니, 내 아들이 넘어졌으면 가서 보듬어 주고 괜찮니라고 물어주죠. 근데 마음에 꽁한 것이 있어서 마다들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없으면 뭘 하나 생각해도 삐뚤어지게 생각해요. 나쁘게 생각해요. 더 많은 것을 보태가지고 더 나쁘게 표현하고 부풀려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마음들. 제가 선교제에 가보면 종종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보면 서로를 좋게 생각하지 못하고 서로를 나쁘게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가끔씩 볼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물론 함께 살아가다 보면 약점도 보게 되고 잘못된 것도 보게 되겠죠. 그런데 마음까지 삐뚤어지면 그안 좋은 것들이 더 나쁘게, 더안 좋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도 바로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웃 간의 관계도 그리고 그 만남도 바로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을 아름답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쪽으로 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교회나 우리 교회 안에 함께 섬기시는 분들을 어떠한 시선으로 보느냐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세상은 나쁘게 보는 것이 좋은 것인 것처럼 끌고 갑니다.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나쁘게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 있으면 이웃을 아름답게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본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마다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기대했습니다. 야 죽었다. 혼나겠구나. 하나님께서 혼꾸녕을 내셨어. 마다들 요거 그냥 제대로 한번 혼나면 좋겠다 싶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이것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마다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래서 31절을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수고하시는 분들 반일하시는 분들 선교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다 여러분의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유를 다 기업으로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쳐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너 이제 다 내놔 그거 네거 아니야 이제는 다 둘째 아들한테 줄 거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율법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마다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새로 왔다고 해서 여러분 수고했던 여러분 그냥 버리고 새 사람만 교회가 사랑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의 것이고. 여러분이 섬기는 곳이고 여러분이 주인공이고 여러분의 다 이게 여러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만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마다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관계의 회복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일하는 것이 관계가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관계입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더욱더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밭의 일과 잔치의 참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밭의 일과 잔치의 참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하여서 잔치를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잔치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예배 없이 선교할 수 없습니다. 반일만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관계가 뜨거운 교회가 되어야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2주년 우리 창립 기념 이 모든 행사들은 일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더 뜨겁게, 더 깊이, 더 따뜻하게 갖고 나갈 수 있는가입니다. 제자가 되지 않으면 선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로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